아니면 이었다로 할까요? 싫어요. 고장났어 지금. 아 이제 뭔지 알겠다. 아 이제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저를 바라보게 됐어요. 안녕하십니까. 맨 노블레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구교환입니다. 지금부터 필더 블랭크를 시작하겠습니다. 나의 물건 중 이것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 교환 불가다. 네. 하드인데요. 예. 그 외장 하드. 예. 제가 그 찍었던 단편 영화들의 B컷들이 담긴 소스가 담긴 하드입니다. 물론 완성본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은 보관하고 있습니다. 예. 이 소스들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 교환할 것 같아.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아 뻥이고 이 소스들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 제가 아카이빙 하고 싶습니다. 예, 혼자 갖고 싶습니다. 예. 아주 긴 휴가가 생긴다면 이것을 하며 지낼 것이다.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네 저는 롤플레잉 게임을 하며 지내고 싶습니다. 예. 위닝이나 피파 같은 축구 게임도 좋아하는데 롤플레잉 게임은 제가 콘솔 게임을 좋아하는데 플레이 시간이 좀 플레이 타임이 길어요. 소통하는 게임이 아니고 그냥 혼자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 게임들. 나는 내가 뭐뭐 할 때 가장 멋지다고 생각한다. 나는 내가 보이지 않을 때 가장은 아닌데 지금 가장 멋있다고 생각한다. 예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를 인식하지 않을 때 예. 그때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. 멋지다기보다는 제가 무언가에 대해서 환경이나 어떤 뭐 사람들에 대해 예. 어떤 인식하거나 뭐 눈치 보지 않을 때 가장 제가 좋습니다. 예.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는 이거 할 때다. 네. 잠잘 때다. 예. 꿈꾸면 더 좋고 재밌는 꿈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자는 거 좋아해요. 예. 예. 어떤 인터뷰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인터뷰에도 제가 되게 잘 자는 능력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막 한 12시간 자고 일어나도 또 잘 수 있어요. 예. 뭐 피로해서 그런 건 아니고 누워 있는 거 좋아해요. 예, 맞아요. 자기 전에 이것 할 생각을 자주 한다. 적어버렸네. 너무 지금 잠잘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자기 전에. 자기 전에는 이렇게 핸드폰을 멀리 두시고 이렇게 손에 안 닿는 곳에 두시고 그냥 계속 자려고 집중을 하시면 잠이 잘 옵니다. 예. 핸드폰이 문제예요. 자기 전에. 내가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는 로켓이다. 로켓이 누구냐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보시면 로켓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. 되게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서사가 아직까지는 막 나오진 않았지만 너머에 그 친구의 뭐 좀 친해지고 싶은 인물입니다. 네. 멋을 낼 때 이것에 포인트를 준다. 신발에 포인트를 줍니다. 근데 사실 이 멋을 낼 때 포인트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. 뭐 자리에 따라 다른 것 같고 보통은 그냥 점프슈트를 입고 다니긴 하는데 그것도 멋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만의 근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신발. 네. 네. 신발을 좋아합니다. 예. 무엇에 숨겨진 팬이다. 숨겨진 그 사람의 숨겨진 팬입니다. 예. 왜냐면 숨겨진 팬이 계속 유지되려면 이걸 얘기하면 안 돼요. 그쵸? 예, 저는 그분의 숨겨진 팬입니다. 예.
아니면 이었다로 할까요? 싫어요. 네. 할리우드에 진출한다면 이것을 해보고 싶다. 아. 예, 할리우드에 진출한다면 콜린 파렐을 한국 영화에 출연하게 해보고 싶습니다. 예. 네. 뭐 사실 콜린 파렐만이 아니고 할리우드에서 그 할리우드 배우분들과 친해진 다음에 제가 다 데리고 와서 제 영화에 출연시킬 겁니다. 네. 무엇 못 할 때 세상 진지해진다. 지금 지금 굉장히 지금 로딩 시간도 길고 사실 웬만하면 진지한 편이어서 예. 콘텐츠를 볼 때 세상 진지해집니다. 예.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 어떤 그 웹 예능을 보고 있어요.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있는데 당연히 배달을 시켰겠죠. 띵 오면은 저는 멈춰요. 예. 그 포즈를 눌러놓고 가서 벗고 혹은 무슨 어떤 왜냐면 그 콘텐츠를 온전히 다 즐기고 싶어서 약간 되게 신발 신으면서 보는 이렇게 뭔지 그냥 한 프레임도 놓치기 싫어하는 입장인가. 예. 관객으로서 예. 외딴 곳 이게 제일 어려워. 아무도 없는 외딴 곳을 살아남기 위해 이제 뭔지 알겠다. 아 이제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저를 바라보게 됐어요.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. 안고 싶어요.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겠죠. 근데 이걸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해봤어요. 예. 그 아무도 없는 외딴 곳이라는 게 우리 아포칼립스 영화나 혹은 뭐 어떤 절제절명의 어떤 순간에 제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었을 때 그냥 저는 좀비 사태에서 막 다 와도 그냥 저를 제일 먼저 물렸으면 좋겠거든요. 제가 차라리 그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. 뭐 도망다니다가 살려고 하다가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. 그 시간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정말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. 그냥 뭐 어떤 대위기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냥 받아들이고 싶습니다. 예, 아이고 고장났어 지금. 안녕하십니까 했어. 처음부터 다시. 필더블랭크 지금까지 구교환이었습니다. 예, 그리고 화보와 뭐 자세한 인터뷰는 이번 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